이제 법률 이야기를 마무리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마치기에 앞서서 제가 재판하고 또 법학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뭐 구체적인 법률 지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학이라든지 재판의 본질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몇 가지를 느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느낀 것은 변한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떠고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와 관련된 서적을 사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정말로 99년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고 직장을 잡을쯤 되면 지구가 멸망할 텐데 내가 왜 굳이 공부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이 들면서 꼭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워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움 그 자체를 일상적인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그 즐거움은 초콜릿과 같은 아주 달콤한 즐거움은 아니지만 꿩보리밥 같은 담백한 즐거움을 저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학이야말로 이러한 단계적인 즐거움을 줄수 있는 학문입니다. 법학은 문화예술이라든지 뭐 체육계라든지 인계와 달리 이른바 계단의 법칙이 적용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똑똑한 20대, 30대 교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오랜 법적인 경험과 지식과 통찰력을 쌓아온 50대, 60대 교수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박사는 만 19세 때 US에서 재배하는 쾌거를 이뤘고요. 그다음 다이애니스트 장녀 씨는 만 9살 때 데뷔 앨범을 녹음했습니다. 쾌 부인이 라듐을 발견한 1898년은 만 31세 때였습니다. 법학에겐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오랫동안 차근차근 경험과 지식과 경륜을 쌓을 때 비로소 훌륭한 법학자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학은 천재들의 학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처럼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생을 쌓아 올리는 학문입니다. 이것을 재테크에 비유하자면 로또가 아니라 적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법학 곳곳에서 이러한 계단의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겸허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잘 배우면 겸허해야 합니다. 자세를 낮추고 마음의 귀를 열면 많은 것을 듣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우리의 잠재력을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의 귀를 열었을 때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는 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모르는 것은 판사이기 때문입니다. 원고와 피고와 판사가 있다면 원고와 피고는 바로 그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당사자들입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을 떠올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판사는 아이러니컬하게 사건의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사건이 무엇인지 또 어떤 법적인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지를 선언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판사야말로 겸허하게 마음의 귀를 열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그 겸허의 세부 목적, 그 세부 덕목 중에 하나는 경청입니다. 잘 들어야 하는데요. 근데 법조인들에는 직업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직업이 있었고, 지금도 완전히 그것을 극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말을 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 도중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거짓말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계속해서 거짓말과 참말을 분별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한번 걸러서 듣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그네를 타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제 직업병 때문에 저는 엄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이 아이가 계속해서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저에게 잘 걸을 수가 없으니까 화장실에 엎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정신 자세로 어떻게 세상을 살겠느냐, 혼자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아이의 외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복사비에 그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기부스를 하고 지내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그때 교수였습니다. 아, 내가 직업병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는 뼈저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한다는 것은 백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설사 양치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마음에 품고 든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그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뭐 경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균형 있는 경청입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다 보면 균형이 사태 파악이 어려워집니다. 저 재판 과정에서 그것을 대단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상대방 사자가 대단히 몹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형사건을 하면서 민사선을 하면서 그런 사건들을 많이 경험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적인 판단을 할 때도 이런 균형 잡힌 판단이 왜냐하면 법화가의 근본 문제는 법에서 소중한 여러 가지 이익이나 가치를 형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저울에 올려보고 비교하는 작업, 그것이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표현의 자유냐, 명예 보호냐,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냐, 거래 안전을 보호할 것이냐, 또는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냐, 병역의 의무를 할 것이냐. 결국은 계속해서 이 가치 판단을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위치에서 해야 하는 것이 법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고 재판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균형과 중립의 덕목이 요구됩니다. 요즘은 화끈하고 나쁜 남자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남자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하거나 법학을 공부할 때는 균형과 중용의 미덕을 늘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장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핸드폰도 기능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이 중요한 것처럼 또 사람들이 웃 어른에게 인사하는 게웃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처럼 법학을 하거나 또는 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임 판사실 어떤 부장 판사님께서 재판은 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굉장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재판을 쇼에 비유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면에 진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은 분쟁을 공익적인 위치에서 정의롭게 해결한 분쟁 절차, 해결 절차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국민들이 한을 풀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을 몇 번씩 해야 합니까? 라는 강하고 고압적인 말투, 그 다음에 그 복잡한 주장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와 같은 지나친 생략어법 등이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턱을 괴거나 팔자를 끼는 자, 말끝을 흐리거나 혼잣말을 하는 어투, 이런 것들이 모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재판을 할때 촬영을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사실 다리를 떠는 버릇이 있습니다. 고치려고 어릴 때부터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법대에 앉으면 지금 제가 앉은 자리처럼 다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를 떨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제 법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다리를 떨고 있으면 법복이 밑에까지 걸쳐있기 때문에 법복도 같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가끔씩 연필을 돌리는 제 모습도 촬영되었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가끔씩 당사자들이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사자들이 가지는 불만은 굉장히 큽니다. 설사 기록을 열심히 보고 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경청하는 자세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면 당사자들은 이른바 절차적 무력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쇼의 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뭐 그것은 법학 교수가 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열심히 연구하는 것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이냐,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이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지 말라, 음주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따라서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 나은 사회가 건설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의 형태로, 어떤 경우에는 재판의 형태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의 전달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적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학, 재판, 입법 과정도 일종의 투명한 쇼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획득할 때 비로소 그 생명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민사재판, 형사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아울러서 법학과 재판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하게 느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